안녕하세요. 110회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약이론 TOC입니다. TOC는 이스라엘의 엘리 골드렛 박사가 만든 시스템 목적 달성 저해를 하는 제약 조건을 찾고 통제해서 전체를 최적화시키는 상식에 의거한 경영과학 이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TOC를 프로세스다라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협소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론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제약 이론에서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고 통제의 대상으로서 흐름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의 유형으로는 물리적인 제약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제약도 포함이 되며 제약의 범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텀랙, 즉 병목 자원에다가 마케팅 능력이나 뭐 시장 수요 혹은 원자재 투입 등과 같이 시스템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OC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일본에서 JIT라든가 TQM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이론들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저비용, 고품질, 그리고 빠른 낙기를 원하게 되고 경쟁이 심화됩니다. 이때 시장 우위에 서기 위해서 엘리 골드렛 박사가 OPT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발전한 게 TOC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TOC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시험이 깊이보다는 좀 넓이를 원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오버뷰를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TOC는 집중 개선 프로세스 혹은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사고 프로세스를 도구로 사용해서 성과 측정 지표로서 스루풋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적용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생산 물류와 프로젝트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드럼 버퍼 로프 시스템과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에서 발전한 크리티컬 체인을 적용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TOC의 핵심은 부분 최적화를 전체 최적화 시켰다는 변화를 주목해야 하고 원인으론 혹은 가정으로서 각 사건들의 종속성, 즉 순서가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통계적인 변동, 머피의 법칙을 수용한다는 점이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다섯 단계로서 제약을 찾고, 활용하고, 종속시키고, 향상시킨 후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한다는 점,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구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고 도구로는 CRT부터 TT까지를 사용하게 되고 잠시 후에 UDT를 기반으로 하는 CRT와 클라우드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인데 과연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지표로서 원가 회계 세계가 충분히 이런 목적을 달성시켜주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깨부수고 스루풋 어카운트 세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금 창출률 그리고 재고, 운영비용 이 세 가지 지표를 사용을 해서 돈과 관련된 평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지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지표들이 적용된 분야로서 첫 번째, 생산 물류 분야의 드럼 버퍼 로프 시스템입니다. 과거 부분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을 때 X, Y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업이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X의 생산 능력이 60 그리고 Y의 생산 능력이 100이었습니다. 이때 1시간이 지나게 되면 X가 60을 생산하고 Y가 100을 생산해도 실제로 아웃풋이 산출되는 건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Y가 생산했던 40개는 초과 재고가 되게 됩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60개지만
Y는 여전히 100개를 생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최적화라는 것 자체가 Y가 언제나 100%의 생산성을 가지고 생산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100개를 생산하게 되고 재고가 또 40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재고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재고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가 회계 시스템이 맞았지만 수르프스를 보게 됐을 때는 이 재고가 과연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가를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드럼 버프 로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게 됐던 이 시스템에서 벌 수 있는 것은 60이 한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Y의 효율성 100%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 60개 효율성을 위해서 40개는 유휴 자원으로 가져가고 Y는 60개만 생산을 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최소의 드럼이라 그래서 Y의 속도에 맞출 수 있게 알려주고 이 계획을 알리고 이것으로 루프를 묶고 그리고 이 Y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버퍼를 가져간다는 게 개념이고 이것을 묶어서 드럼, 버퍼, 루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저희가 기존 파트 차트를 보게 되면 완료 일자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긴 리드 타임으로서 크리티컬 패스였습니다. 근데 이 크리티컬 패스에서는 학생 증후군과 멀티태스킹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증후군의 개념은 하나의 작업이 적어도 200% 정도의 자체적인 버퍼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버퍼들을 모두 다 따로 빼야 하고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멀티태스킹이란 것은 A, B, C라는 각 작업을 리드타임이 10이라고 했을 때 멀티태스킹이 일어나게 되면은 두 배로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자원을 사용해서 병렬로 이런 체인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공용 자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도 앞에 크리티컬 패스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료일자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크리티컬 패스에서 발전한 크리티컬 체인은 각 공용 자원과 그리고 공용 패스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이 상호조정성을 접목시키기 때문에 완료일자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리티컬 패스와 달리 크리티컬 체인은 이렇게 길 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완료일자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TOC가 적용된 이 기간이 물론 크리티컬 패스보다는 길어지겠지만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해서 이런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에서 보셨다시피 제거의 대상이 아니고 통제의 대상으로서 흐름의 예측과 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일단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프로세스의 사례로서 현상 문제의 구조 트리는 현상이 지금 기업의 개선 구조가 너무 느리다라는 현상이 있을 때 UD라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추적해 가다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what to change,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부분 최적화를 추구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이런 근본 원인에서 시작을 해서 현상으로서 기업의 개선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립 해소도 같은 경우에는 딸이 10시까지 집에 오기를 아빠는 원하고 딸은 12시까지 집에 오기를 원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대립관계를 각각 깨는 방법인데 아빠가 원하는 것은 딸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각각 근본적인 원인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가 딸을 데리러 가게 되면 딸의 귀가 시간이 중요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파괴적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 대립 구조를 깨게 되는 것을 대립 해소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hat to change to라고 해서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계 토픽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